원인 없는 통증 시리즈 제5탄 목어깨 통증입니다. 턱관절이 아파서 검사를 보면 목어깨가 안 아픈 분들이 없어요. 같이 항상 같이 아픕니다. 잠잘 때 턱에 힘을 주고 주무실 때 목어깨도 같이 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자는 거예요. 자, 이런 얘기 하시면 환자분들이 맞장구 칩니다. 나도 그렇게 자요. 아침에 일어나면 목어깨가 뭉쳐있어요. 베개를 잘못 베고 자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. 이렇게 잠잘 때 힘이 들어간 습관, 그것이 바로 만성 목어깨 통증의 원인입니다. 자, 항상 목어깨 아픈 분들 턱관절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